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미리 말씀드린 대로 하나금융투자 김경화 팀장님과 중국 본토 증시 신문십답 이런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과연 지금이 사야 될 때인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님, 이번 레포트 제목이 상당히 강합니다. 중국 전략 신문십답, 중국의 답하다. 이제 악재는 호재로 전환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들리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좀 담으셨나요? 일단은 뭐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이 올해 좀 악재가 많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경기도 최근에 둔화가 되고 있고, 그 전 단계에서는 중국이 뭐 워낙 부양책도 안 썼고 아시는 대로 규제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입장에서 이제 중국 쪽에서 완화하는 정책들이 나올 때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는 1분기쯤 연착륙을 하고 정책은 지금 4분기 현재부터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아, 중국 정부 정책 스탠스가 좀 바뀌고 있다. 네네네. 그러니까 연간 전망 저희 내면서 내년에 어쨌건 그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바뀌는 게 있고 안 바뀌는 게 있겠습니다만, 규제 자체는 좀 휴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올해 이제 아시겠지만 그 중국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사실은 통화나 재정 정책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미리 접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팬데믹 이후에 완화적으로 했던 것들을 올해 1년 동안 완전히 돌려놨고, 그래서 이제 다음적인 행보로 봤을 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혹시 이제 그 완화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네, 저희 자료 준비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제 생각에는 일단 그 올해 했던 긴축적인 행보들이 좀 미리 선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그런 네네. 것들이 내년에 이제 경기가 한 1분기 정도에 바닥 확인을 좀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몇 가지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서 뭐 마지막엔 결국에는 중국 투자 관련해서는 본토 증시 사시라고 말씀을 제가 드릴 거고. 아, 본토 증시를 사야 될 때다. 네, 그리고 본토 증시에서 어떤 주식시장 중시 주식 어떤 지수를 사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올해 이제 참고로 외국인이 본토 시장에서 순매수 규모가 한화로 60조 원 샀거든요. 올해요? 네, 올해. 주로 하반기 몰려 있었나 보죠. 아닙니다. 올해 연간으로 계속 샀습니다. 그래서 예, 예. 올해 11월까지 놓고 보면은 외국인이 순매도한 날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 달 반이 안 되고요. 네. 나머지 10개월 가까이는 중국 증시를 샀다. 넘게는 예, 예. 중국 주식을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했죠. 근데 이제 순매수한 부분이 워낙 규제나 어떤 악재가 많았고, 아까 뭐 앞서서도 얘기한 그런 플랫폼 기업들 악재가 많았기 때문에 기존의 홍콩이나 ADR 종목들의 노출도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줄여서 돌아온 요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중국에서 샀죠. 그래서 이제 왜 사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내년에 어떤 지수를 좀 사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 중국 증시를 살 엄두가 사실 잘 안 나는데 요즘 워낙에 규제가 세고 저 시진핑 정부의 불확실성이 세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는데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예. 또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토입니다. 중국 본토 증시. 네, 본토 시장을 사시는 게 맞고, 중국을 혹시 투자하실 경우에는 100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현 시점에서도 가격보다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는 쪽을 보시는 게 맞고 네. 정책은 본토가 유리하고 본토에 한 70% 정도 비중을 가져가는 전략을 권고해드리고요. 네. 홍콩이나 ADR종보다는 이제 다른 쪽을 조금 더 예, 말씀을 예. 좀 드리려고 알겠습니다. 하고요. 제가 이제 방금 그 자료 때문에 아마 조금 조율을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차트 몇 가지가 있어서 지금 보시는 자료를 좀 보시면은 중국의 이제 정책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네. 중국의 정책이 사실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돌아갔던 게 사실이고, 대표적으로 보면은 보시는 이제 왼쪽 그림인데 대출하고 통화량 증가율, 그리고 중국 매니저들이 운용을 할 때 제일 많이 보는 데이터는 왼쪽에 사회 융자 총액이라고 해서 전 사회에서 일종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모든 것들을 다 담은 일종의 포괄적인 유동성 데이터고요. 네. 보시는 데이터 증가율입니다. 전년비 증가율이고요. 보시면 2020년에 11월까지 올라갔다가 반대로 이제 11월 고점 이후에 10월달까지 떨어졌고, 유동성 이번 10월달, 축소를 했다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10월달에 그 바닥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대출이나 은행의 자산 증가율은 반등을 했죠. 제가 일단 1년 동안 빠졌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사실은 계속 늘려서 이제 테이퍼링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회수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중국은 반대로 본인의 길을 오래 갔고 반대로 이제 내년에 좀 완화적으로 가겠다는 건데, 이제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통화나 재정을 어떤 근거로 이제 확장을 하느냐. 결국에는 뭐 리커창 총리나 정부에 일단 입을 먼저
봐야 될 거고, 최근에 나온 3분기 그 통화정책 보고서를 인민은행이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네네. 인민은행이 이제 한자다 보니까 약간 사자성어 형태로 함축적으로 한자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대규모 양적 완화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제 대수망관이라고 그래서 뭐 이만한 통에다가 물 때려 붓는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지양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표현이 항상 들어가고요. 그리고 통화 공급에 수문을 걸어 잠그겠다라는 단어 두 가지가 2018년 1분기부터 항상 분기 보고서마다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이제 뭐 미국 따라서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가랭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돈 뿌렸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한 방에 넘어지는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제한적인 부양만 할 거야라고 단어가 들어간 게 2018년부터인데요. 네네. 이 단어가 동시에 삭제됐던 적이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작년 1분기, 그러니까 팬데믹 터지기 직전과 직후 그리고 2분기까지 두 번 정도 분기 연속 삭제가 됐다가 다시 등장을 3분기부터 해서 그 다음부터 다시 유동성을 줄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3분기 보고서에서 이게 삭제가 됐어요. 이제 통화 공급을 좀 늘리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보이네요. 그건 확실히 늘리는 거고, 확실하다. 네, 예. 늘리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할지는 봐야겠습니다만, 과거 경험적으로 이 단어가 삭제됐던 작년에 1분기, 2분기에 보면은 한 분기 후에 이 단어가 삭제된 3분기 후에 유동성 증가율이 뭐 이래서 한 뭐 1.5%포인트 정도 혹은 0.8%포인트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뭐 얼마 아닌 거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고점 대비해서 하락으로 떨어질 때 1, 2%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대로 올라가는 것 자체는 상당히 조금 완화적인 행보로 보실 수 있고, 저희 예상에는 금리 인하나 지준율 인하를 1분기에 딱히 하지 않더라도 대출이 원래 시즌인 1분기에 많이 풀립니다. 중국은 그렇기 네. 때문에 해당 데이터가 상반기까지 유동성이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제 경험상 이 사용자 총액이 반등을 할 때는 인덱스 즉 지수에 투자하는 플레이는 그렇게 실패했던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가정 조건은 제조 PMI라든지 중국의 경기 지표가 전월비 전분기비 대비 안정이 되는 걸 가정해서 유동성이 이제 올라올 때 네. 보통은 이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 관련주들도 최근에 좀 부진한 경향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중국 경기 동행 지표보다는 이제 유동성 대출 관련 데이터들이 먼저 돌잖아요. 이 데이터가 일단 10월부터 바닥을 쳤고 11월, 12월 내년 상반기까지 완만하게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 투자든 아니면 중국 관련주 국내 투자든 이 데이터를 계속 유심히 좀 신중한 낙관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 돈을 풀고 있고, 그리고 덕분에 미국의 뭐 재정정책 아니면 통화정책 양쪽 하나의 효과로 미국 증시가 지금까지 쭉 올라왔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내년부터 이제 돈을 잠근다, 뭐 테이퍼링을 한다, 금리를 올린다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중국은 반대로 먼저 걸어 잠그고 먼저 줄였기 때문에 지금 올해 증시가 상당히 뭐 좋지 않았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미국이 줄인다니까 중국이 열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중국 본토 증시가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물론 전제 조건은 이제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도 하고 이번 사이클에서 워낙 좋았고 네. 미국의 시가총액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정말 심각하게 무너지면 중국도 상대적으로 뭐 상대 강도는 좋을 수 있지만 절대 수익률이 플러스 나기는 쉽지 않죠. 근데 네. 이제 저희 기본적인 가정 자체는 급진적인 긴축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설사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더라도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네. 중국 쪽에서 나가 인플레이션은 10월이 고점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고점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 특히 뭐 오미크론이나 이런 이슈들도 결국에는 금리가 어떤 폭등하지 않는 늘어질 가능성을 좀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미국이 상대적으로 뭐 횡보든 박스든 어느 정도 한다는 가정하에 중국 증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주도주 역할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일단 어떤 엣지를 내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미국 중국의 행보들이 완화적일 수 있고, 실제로 완화적인 행보를 했을 때 중국 본토 증시 중심으로는 좋을 것 같다. 네, 중국 시장 자체 좋을 걸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팀장님 보면은 네. 중국 부동산 이슈가 워낙 거세지 않습니까? 네네. 규제 이슈도 있는데 부동산 이슈는 이제 뭐 한풀 뭐 들어갔다 뭐 이렇게 판단해야 될까요? 아니요, 뭐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마침 딱 그 슈카님 질문의 다음 페이지가 이제 부동산 얘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 페이지 저희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 조금 펴주시면 일단 부동산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오랫동안 규제가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 규제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부동산 대출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좀 보고 있는데 그림이 안 뜨는데 일단 떴네요. 떴네요. 네. 왼쪽 그림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대출 증가율도 보여드리는 건데요. 회색 선이
모기지 대출, 그러니까 수요자 관련된 주담대 같은 대출이 있고, 초록색 선 지금 역시 떨어지고 있는 게 2018년부터 떨어지고 있는 게 헝다 같은 디벨로퍼 대상으로 공급자 쪽에 규제했던 네. 거죠. 한때 2016년에 그 모기지 대출이 30%까지 갔던 게 중국이 지금 8%까지 빠졌던 거고, 대출 쪽에서 이제 디벨로퍼 쪽 대출은 0%까지 최근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꼬리를 반짝 든 시기는 이번 달 10월 달 데이터를 제가 업데이트 한 거고요. 네네. 그래서 꼬리를 들었기 때문에 계속 그런 V자로 올라갈 거냐, 물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이 구간에서 아시아 국가들이나 뭐 미국 국가 대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규제를 뭐 대단히 완화할 수 있는 국가는 없을 것 같고, 중국은 이거에 대해서 완만하게 조금 규제를 쉬어가거나 조금 돌려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한 걱정은 두 가지시거든요. 업황이나 건설이나 분양시장 같은 것들이 망가지는 이슈 하나, 그리고 헝다 같은 애들이 지금 보시는데도 육안상으로 보시겠지만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옥죄인 지가 되게 오래 됐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생긴 규제 결과물로서 헝다 같은 기업들이 생긴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무너져서 연쇄 도산을 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많으신데요. 두 가지 다 계속 체크는 필요한데,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대출이 지금 4분기에 반등을 했고, 저희 예상은 아까 앞서 보여드린 전체 유동성보다는 완만하겠지만 상반기까지는 이 데이터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올라오게 되면 업황은 지금 건설이나 분양시장 같은 것들은 1분기 정도의 바닥 확인을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항상 증시에서 저희 애널리스트 얘기할 때 연착륙이라는 말을 쓰는데, 일단 반등이 대폭 반등하는 건 자신이 없다는 얘기고, 대신 바닥 확인을 해서 악재를 지금 지나가거나 더 악화되진 않을 걸로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디벨롭 관련된 주가들이 일단 바닥에서 좀 안정이 되고 있고, 채권 발행이나 대출 같은 것들이 풀리게 되면은 연쇄 도산하는 위험은 좀 낮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3%에 또 불러주시면 뭐 나오겠지만 관련해서 좀 업데이트 계속 드릴 거고, 일단은 1분기까지 좀 잊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2분기쯤에 이제 저희가 달러채 만기라든지 조금 채권 만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대마 관련된 큰 기업들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만기가 많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의 부동산은 수요를 좀 끌어내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요는 1분기 정도의 바닥 확인을 좀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팀장님, 그 최근에 미국이 물가가 많이 오르고, 방금 전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뭐 10월에서 이제 생산자 물가가 피크를 치고 이제 물가 걱정이 조금 줄어들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게 좀 어떤 이유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제가 네네. 세계 공장 역할하는 중국을 좀 분석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예. 이제 저는 아무래도 제조업을 좀 보게 되고 공장 위주로 보게 되고, 소비자 물가보다는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니까 생산자 물가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중국 기업 이익을 보실 때나 중국의 시클리컬 같은 민감주 보실 때 마법의 지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생산자 물가가 중국의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3에서 한 4개월 정도 선행을 항상 하죠. 얘네가 네네. 수출해서 그거를 수입해서 쓰는 게 미국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먼저 꺾이면 100%를 설명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소비자 물가도 꺾인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10월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13.5% 상승을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당연히 그렇게 빠질 걸로 보는 이유는 10월 중순에 집계할 때 대비해서 현재 11월 현재 시점에서 중국의 전체 상품 가격이 한 20% 빠졌고 그리고 중국의 원자재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난리통을 일으켰던 연료탄, 석탄 가격이 고점 대비 지금 65%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규제 때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원자재를 지탱하게 시켰던 것들이 중국 내에서는 공급을 줄인다는 기대, 뭐 석탄을 줄이고 생산을 억제시켰던 그 공급 기대와 부동산이나 기본적으로 수출 같은 이제 수요였었는데, 두 가지 다 기대 요인이 지금 10월 이후에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내년 1분기에 저점을 찍기 전까지는 중국의 인플레이션 쪽에 이제 생산자 물가는 내려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까지 내려가면 예봉은 이미 꺾였고 11월 나오는 데이터부터 점점 빠지다가 1분기부터는 또 이제 베이스가 거꾸로 작용을 기저효과가 거꾸로 작용하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는 상반기에 가파르게 떨어질 거라 보여지고요.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다. 네, 이제 예, 그거는 전년비다 보니까 네. 이제 작년에 이제 골이 또 높은 상태로 이제 가다 보면 떨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는 상품 가격이 1분기까지는 좀 쉴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중국의 철강, 석탄, 비철은 워낙 글로벌 의존도가 높고 중국이 50-60%를 수요를 이제 소비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피크는 10월 달이 지났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럴 경우에는 우리나라 철강, 화학, 철 이제 비철 전체적인 이런 시클리컬 주들이
PPI가 떨어지는 초기 시점에는 주가가 좋긴 좀 어려운데 저는 항상 국내 이 에너지 소재 쪽이나 시클리컬은 좀 견디시면 1분기 수요가 바닥을 찍게 되면은 중국은 공급이 과거 대비 굉장히 타이트해진 사이클이 긴 사이클이 와 있기 때문에 국내는 그래도 우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물가에 대한 부분은 미국으로 가는 부분들이 유가가 여기서 더 폭등하지 않는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설명하는 5-60%의 글로벌 인플레 수출은 지금 이미 10월에 보신 게 걱정하신 게 저는 피크였다고 보고요. 10월이 피크다. 네. 그리고 예, 생산자 예. 물가 빠지는 걸 보시면서 상대적으로 내년에 상반기는 물가 걱정 때문에 금리가 상당히 올라가는 쪽이 아니다 보니까 성장주나 기술주를 보는 게 중국 쪽에 보는 제 시각입니다. 더 좋게 보는 거죠. 중국의 성장주나 기술주를 네. 일단 좀 바라봐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같은 주식이라도 지금 에너지 소재를 더 잡기보다 혹은 조금 모멘텀이 없는 소비재를 보시기보다는 여전히 뭐 테크라든지 중국의 신재생이라든지 지금 물론 뭐 좋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여전히 기술주에 좀 가까운 것들이나 네네. 상해 테크가 많이 모이는 상해 과창판 50지수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지금 현재 환경에서는 1분기까지 장세에 조금 더 많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사실 업종을 조금 더 여쭤봐야 되는데 그 전에 요 질문 하나만 좀 드리고 좀 넘어갈게요. 저희가 사실은 이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미중 무역 갈등이 최고의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 이후에도 미중 갈등은 뭐 여전한 것 같고 뭐 서로 줄여준다는 말은 있는데 뭐 아직 특별히 액션은 없는 것 같고 미중 무역 갈등은 요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는 12월 자료에서 어떻게 썼냐면 상당히 업사이드 요인이다. 그러니까 업사이드요? 좀 예. 긍정적인 요인이다 시장에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양국은 외교 안보 대만 인권 기술 문제는 그냥 루비콘 강을 서로 건너서 이 간극은 좁아지지 않는 걸 상수로 생각하셔야 되고 이미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큰 기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새로운 악재는 아니라고 보고요. 뭐 대만 가지고 지지부 벗고 뭐 동계올림픽 보이콧하고 이런 거는 뭐 심리적인 요인이고 주가 이미 다 선반영돼 있고요. 의외로 안 할 것 같고 질질 끌고 있었는데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은 뭐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무역 쪽에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관세가 인하되고 평균적으로 관세가 인하돼서 수출이 증대될 수 있는 요인들이 대만이나 한국, 중국에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금융시장 개방 쪽에서 위안화 이슈라든지 친환경 협력 이런 것들도 상반기까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미중 관계는 11월 16일에 정상회담을 했는데 사실 정상회담이라고 하기 좀 무한할 정도로 그냥 전화 통화하고 화상하고 네. 서로 인사하고 끝났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자기가 돋보려고 했던 트럼프 방식과 다르게 바이든은 좀 원칙을 지키고 뭔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실무자들을 시켜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무자들이 이미 10월 달에 통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2018년부터 양국은 4년 가까이 상호 간의 보복 관세를 지금 취하고 있고 서로 관세가 어느 정도로 폭등했냐면 3% 정도 있던 상호 관세가 22%를 서로 때리고 있는 현재 상태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같은 공급망 충격이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에서는 사실 서로 자살 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미국이 좀 더 견디기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미국 쪽에서 소비자들이 이 관세 상승분에 대해서 한 90%를 좀 더 전가받는 있는 걸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중국이 공급이 많을 때는 가격을 전가할 수가 없으니까 싸게 넘겼는데 지금처럼 중국 공급망이 상대적으로 정상적일 때는 가격 전가하기가 쉽죠. 그래서 어떤 조치가 지금 10월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 주쯤 정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USTR이라고 이제 미국 무역 쪽 관련해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쪽에 캐서린 타이 대만계 이제 그 대표가 지금 관세를 일부 배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네. 단어가 어렵습니다만 표적 관세 배제 절차라고 그래서 제 자료 4페이지에 좀 정리해놨는데 이게 결국에는 관세를 서로 지금 때리고 있는 품목이 중국 쪽에서 오는 게 3,7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정말 중국이 수출 안 하면 미국이 못 견디는 품목을 트럼프 임기 막판에 작년 1월 달에 무역 합의를 좀 일부 하면서 한 600억 달러를 관세를 빼줬습니다. 근데 그 조치가 작년 12월 달에 이제 만기가 되면서 바이든 정부 그 등장 직전에 실효가 됐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관세가 정상화돼서 지금 높게 부과가 되고 있는데 이제 10월 달 들어서 그 미국 측이 요구해서 다시 배제 절차를 시작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그 두 번째 문단에 있는 TTP 조치입니다. 이게 미국 기업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견디기 힘든 품목이 뭐고 배제해 줬으면 하는 게 뭐냐, 기계, 화학, 철강 어떤 분야냐라고 얘기해서 그게 피드백이 현지 시간 1일, 그러니까 오늘자로 보면 대충 어느 정도 집계가 됐을 거고요. 그러면 3,700억 달러에서 어느 정도가 배제될지를 저희가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디폴트 정도의 규모는 20% 정도에 대한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제로에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 이걸 기본으로 다음 주에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가로 더 미국 기업들이 요구를 해서 이 관세 배제되는 품목이 늘어나는 걸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 생각에는 한 30-40% 이상 배제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상호간에 그 부과되고 있는 관세가 22%라고 제가 평균 말씀드렸는데 이게 대략 15%, 13% 혹은 더 이상 이 정도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 19년 어느 정도 사이 정도로 양국의 무역 그 규모는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물량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거고, 중간재를 90% 가까이 미국에 중국에다 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중간재 위주로 해서 이 관세가 배제될 경우에는 기계나 전자, 테크, 화학 이런 쪽에 관세를 많이 맞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량이 중국 쪽으로 나가는 것들이 개선되는, 혹은 네. 지금 수출이 워낙 지금도 좋으니까 떨어지는 것들이 더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상당히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뭐 미국과 중국, 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홍콩, 뭐 대만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루비콘강을 건너서 네. 뭐 이걸 회복하려 기대하는 분은 별로 없는데 네네. 상수죠. 예, 악재는 그냥 상수로 볼 수 있는 거고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건 상수인데 네. 다만 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피해가 많으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네네. 하니까 한 25% 정도는 네. 조금 예전에 비해서 철폐될 가능성이 있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거는 이미 그 미국 쪽에서 절차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 이미 들어가 있나요? 네. 큰 틀에서 예. 보복 관세는 우린 때리고 있을 거라고 하지만 실상을 보면은 얼마나 이제 이것저것 빼기 시작을 하느냐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4분의 1은 빼기로 돼 있는 거고 아, 예. 이제 4분의 1 이상이 될 거냐를 보시면서 국내 반도체나 화학이나 이런 쪽에 모멘텀이 되는지를 국내 입장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겉보기에는 서로 칼 들고 막 이렇게 싸우는 것 같지만 뒤로는 이렇게 그래 우리 조금 약속하고 뭐 인플레고 뭐 이제 예. 단기 공급 충격이 있으니 예. 너 어렵지 나도 네. 어려워하면서 네. 조금 봐주고 있다는 거죠. 뭐 상대적으로 좀 얘기를 이성적인 척하면서 예. 서로 좀 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이건 제 추측이 아니고 실제 진행되는 예 실제 진행되고 있고 네네. 예 그럼 위원님 그 마지막으로 네. 아까 좀 얘기해 주시다 말았던 이제 중국 본토 이제 네. 상반기 유망 업종 뭐 유망 테마 이걸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냥 짧게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예.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본토 시장이 상해 심천에 4,400개 종목이 있고 홍콩이 한 3,000개가 좀 안 되는 종목이 있고 ADR이 한 280개 정도 있는데요. 홍콩 쪽은 서비스업이 70%고 그리고 본토는 제조업이 70%입니다. 이분법적으로 완전히 가를 수는 없는데 지금 중국이 키우고자 하는 산업이나 돈을 지원하는 쪽은 제조업 쪽에 신재생이나 테크나 에너지 전환이나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돈이 가는 쪽이 저는 주도주가 계속 결정된다 보고 있고 또 하필 홍콩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서비스업이 70%인데 거기엔 빅테크, 경기소비, 서비스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규제 산업이 좀 많이 걸려 있고 네. 내년에도 고마진을 가져가기가 어려운 그런 공동부유 환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좀 많이 했었던 중국의 빅테크나 소비재는 안 가지신 분도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지고 계실 때 내년에 회복을 좀 한다면 계속 줄여서 본토로 이동하자는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고요. 네. 본토에서 좋게 보는 것들은 제가 이제 8페이지를 잠깐 펴놨는데 돈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왼쪽은 올해 9월까지 중국의 대출 증가율이 26%라고 써 있는 게 제조업과 중공업 쪽 신재생 테크 쪽으로 간 대출 증가율이 26%나 늘어났다는 거고 밑에 8%로 떨어진 데이터는 부동산과 서비스, 빅테크를 포함한 이런 쪽의 산업들입니다. 물론 서비스업은 리오프닝이 늦어지고 하면서 이제 수요가 줄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중국 13년 이상 커버하면서 제조업 관련 대출이 이렇게까지 폭증한 적은 없었고요. 중국 정부 왜 제조업에다가 지금 넣고 있냐면 이쪽을 육성 산업으로 좀 더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큰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플랫폼으로 가는 돈을 최대한 조금 억제시키고 그 돈으로 질 좋은 고용 창출을 위해서 제조업으로 가겠다는 거니까요. 중국은 야당 없는 국가고 뭔가 뭐 어디서 국회 뭐 통과될 거 없이 그냥 어차피 정책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무식한데 그냥 답은 주도주 고르는 건 정책 순방에서는 굉장히 편하다는 거고요. 제조업이 시가총액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본토를 보시는 게 맞고 본토는 저희가 이제 CSI300이라고 해서 상해 심천 대표 300 종목 같은 대표 인덱스도 많이 투자하시고 성장주나 기술주 중심으로 돼 있는
시진핑이 명령해서 만든 상해 과창판 지수가 스타 50이라고 또 저희 ETF나 이런 펀드들도 많은데 지금 상당히 조정을 좀 받은 게 과창판입니다. 여기에는 테크나 소부장 반도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중국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될지는 장기적으로 봐야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돈이 가는 방향은 신재생과 테크를 기본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그 대표 인덱스는 상해 과창판이나 혹은 무난하게 보신다면 CSI 300 지수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닌데 한화 60조 원씩 그렇게 순매수할 거란 저는 그냥 아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중국의 그 노골적인 정책이 수혜 있는 쪽이 고르기가 쉬워서고 거기로 돈이 가는 쪽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 투자를 할 때 당연히 습관적으로 이제 뭐가 빠질 경우에 중국은 소비 쪽으로 성장할 것 같고 또 빅테크나 이런 쪽이 워낙 큰 종목들이 많습니다만 내년에 분명히 얘네들이 좀 회복을 합니다. 이익이 증익하는 한 10에서 15%만큼은 저는 회복한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지난 5년처럼 프리미엄을 받고 이런 환경은 정책적으로 좀 지원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노골적으로 중국 애들이 키우겠다는 쪽을 그냥 혹시 투자하신다면 네네. 그게 훨씬 편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토 추천드리고요. 이미 말해서 저 말씀을 드렸지만 신재생이나 테크 소부장 그리고 내년에 잠깐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중국의 기계나 산업재 같은 것들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9페이지에 저희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저희 이제 중국 기업을 커버하는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12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린에너지 그러니까 친환경 쪽에 네 종목, 테크 쪽에 네 종목, 턴어라운드 하는 쪽에서 네 종목입니다. 턴어라운드라 함은 생산자 물가 내려가고 소비자 물가가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올 텐데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거나 소비재 쪽에서 일부 고른 거고요. 대부분은 본토 종목입니다. 일단 물론 저희가 빅테크도 커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여전히 CATL을 포함해서 중국의 수소나 ESS, 풍력 관련주들 또 이미 워낙 본토하셨던 분들 많이 알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라든지 전자나 테크 쪽, VR 쪽 잘하는 또 고어텍이라는 업체나 이런 쪽도 중에서 좀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 기본적으로는 빅테크를 싫어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빅테크의 수익성이 앞으로 어떻게 과거만큼 EPS 증가율이 나올지 이런 것들이 검증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 또 하필 소비나 서비스업이 지금 경기가 아직은 부진한 편입니다. 네. 먼저 돌아서는 건 제조업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쪽이 더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비재나 빅테크는 2분기 정도에 아마 업황이 좀 더 돌아서면서 편해 보이고 정책이 돈이 풀릴 때 여전히 가던 애들이 더 갈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토의 이런 그 성장 지수 관련된 거 상해 과창판 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성장 기술주들 좀 관심 갖고 국내랑 또 거꾸로 갑니다. 이 종목들이 국내 테크나 이런 거랑 또 반대로 가기 때문에 좀 저장하시고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또 중국 쪽 분위기가 이렇구나라고 본토 쪽을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 위원님이 보여주신 표 중에 대출 증가율이 네. 정말 노골적으로 제조업에 어떻게 보면은 돈을 밀어주고 있다 그런 느낌이 그렇죠. 드네요. 얘네 관치금융이니까 예. 수요든 뭐든 간에 우리가 신재생 하게 해줄 테니까 그거는 저리로 무조건 내보내줄게. 그래서 그냥 은행에다 할당을 해준 거죠. 30% 이상씩 늘려라. 아. 부동산은 쿼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중국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악재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투자한 70%가 대부분 역외 상장된 홍콩이나 지금 하필 또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게 걸리다 보니까 올해 상당히 많은 아픔을 줬고 신뢰도가 많이 낮아졌는데 본토의 경우는 어차피 제조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오래된 것들이고요. 상대적으로 그냥 돈이 가는 쪽이다 보니까 노골적인 전략을 어느 정도 좀 저희 해외 포트에서 엣지를 낼 때 또 이쪽은 주도주가 워낙 뻔하니까 그거에 대한 전략으로 중국 관심도 좀 가지시고요. 제가 웬만하면은 본토 증시를 자신 있게 말씀을 지수를 많이 말씀드리진 않았었거든요. 최근에는 워낙 네네. 최근에 중국 악재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CSI 300이나 중국 본토 관련 인덱스들도 조금 관심 가져보실 필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엣지를 낼 수 있는 어떤 네. 그런 주식이 될 수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주식 특히 뭐 본토 상해 주식의 차이와 더불어서 오 위원님이 강하게 좀 자신 있게 추천해 주신 적도 많지 않은데 실제로 정책의 방향이 가는 쪽이 어디인지 아마 중국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팀장님이셨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달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의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